7월 실업률 4.3%,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 게다가 고용까지도 불안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던 뉴욕 증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옛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선 걸까요? 그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옛말이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게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 여전히 미국인들이 소비 지갑을 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됐었죠. 전월 대비 1%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0.3%였는데 정말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2023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판매가 3.6% 증가하면서 7월 수치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빼더라도요, 7월 소매 판매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해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날 월마트가 함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월마트의 실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죠. 일단 동일 매장 매출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감률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금 올라온 것조차 미국의 소비가 걱정됐던 이 시점에 소비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11개 분기 계속해서 감소하던 가전, 가구 카테고리의 매출이 이번에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잘 팔렸는데 가전과 가구 모두 다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월마트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멘트 한 가지를 했는데 소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꾸준히 소비가 유지된다면 연착륙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 떨쳐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용도 힘을 보탰습니다. 실업률 4.3% 과장된 수치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22만 7천 건 지난주에 기록을 했는데 7월 초 이후 최저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는 4주 이동 평균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3만 6,500 건으로 전주 대비 4,500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고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하지 않다.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 있는 소비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 같은 경우 8월 고용보고서,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는 시장 움직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시장이 바라는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가까워졌다. 즉 9월 인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노동시장 더 이상 과열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란 리스크도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 경기 침체 공포에 0.5%포인트 빅컷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인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는 더욱더 크게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빅컷보다 는 이렇게 점진적인 인하가 시장에는 더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 침체를 조금 우려를 완화시키는 지금 이렇게 조금 인하해도 경제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테마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착륙이었다가 경기 침체였다가 다시금 연착륙으로 돌아왔죠. 이 다음 과연 이 연착륙 가능성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금 침체 공포가 커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
관련주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강했던 방어주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요일장에서는 통신과 유틸리티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하면 소형주,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던 러셀 2000 좀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도 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2.4%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헤드라인에 움츠러드시지 말고요. 숫자만 보고 판단한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쩔 TV라는 말이 있죠. 뭐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든 어쩔 TV 하는 마음으로 줏대 있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믿을 거는 숫자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